주소창에 파일질러를 이렇게 칩니다. 그러면 파일질러 다운로드가 나오는데요. 그냥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, 원래는 이 파일질러를 보려면 그냥 이 파일질러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고르겠냐 그러면 일단 All 플랫폼을 골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윈도우즈 64비트니까 이쪽이 선택돼 나왔어요. 그럼 이걸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. 그냥 이쪽 거 프로 말고 이쪽 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겠죠.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열기를 합니다. 열기를 하면 yes, I agree를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누구나 쓸수 있게, 뭐 특별히 여러분이 뭐 이게 아니라면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. 이러고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.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뭐 디스크탑에 아이콘을 놓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. 넥스트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되겠고요. 숏컷을 만들겠냐 이렇게 나왔죠. 자, 숏컷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냥 넘어갑니다. 여기에 뭐 이런 엔티바이러스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 없애주시고요. 넥스트 누르고. 또 앞으로 브라우저를 설치하게 되니까 설치하지 마라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쭉 설치가 되죠. 설치가 다 됐으면 피니시를 누르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나왔죠. 자, 완전히 여기 보시면 한글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의 언어가 한글로 돼 있으면은 자기네가 알아서 한글로 잡아줍니다. 이쪽은 내 컴퓨터 쪽을 나타내는 거고요. 나중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전 서버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. 이상 파일질러를 쉽게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